자, 병신년 락스타인데요. 깜짝이야. 2016년엔 강수윤의 뒤를 잇는 실력파 비주얼 로커가 되고 싶다는 이청년. 기타 잡은 폼이 자기 기타 잡은 폼 같지가 않아요. 너무 어색하고요. 어색해. 기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저렇게 기타를 이렇게 안 안고 있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아, 기타 그냥 매달려 있는 거군요. 예. 5년 중이라도 코드를 이렇게 잡을만도 한데 그냥 냉만 이렇게. 아, 뭔가 되게 어색한데. 다른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고 계시는데요. 3시는 병신년 락스타! 병신년 락스타! 두 번째 병신년 락스타입니다. 네. 이분도 궁금하죠. 일단은 기타를 다시 아직도 메고 계신데 과연 기타를 연주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게 다른 용도로 쓰이는지 궁금하고요. 그렇죠. 진실의 무대야! 아직도 내가 좋니? 그럼 얼른 나와줘! 이세윤 씨가 아직도 좋아하고 있는 진실의 무대가 앞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진실의 무대에서 2015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무대를 락스타가 멋지게 마무리를 할지. 초크 잡았어. 기타 치려고. 근데 스탠드 마이크가 없는데. 마이크 잡고 어떻게 기타 치지? 이제 이분의 목소리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신년 락스타 마지막으로 조성모 씨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모자를 벗은 이미지는 또 다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나오시는 모습도 무대에 좀 많이 서본 느낌도 들고 그래서 지금 약간 조성모 씨가 한번 이야기 아닙니다. 네. 아, 네, 죄송합니다. 자, 락스타 씨, 조성모 씨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모두 병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락스타. 오! 락스타를 누가 안 어색했어, 방금. 자, 지금 반전입니다. 뭐지? 굉장히 네, 묵직한 네, 목소리로 이거 약간 락커 냄새가 좀 나는데요. 네. 락커의 냄새가 물씬 나는데 자, 병신년 락스타. 진짜 잘할 거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오, 스탠드 마이크 안 하네? 오! 뭐야, 로켓이야. 야, 뭐야. 아, 앰프. 뭐야, 앰프. 너무 코에서 음치인데 이렇게까지 해줄 리가 없어. 맞아. 근데 이렇게 해주고 음치도 많아. 오, 오, 잘해. 망했다. 조성모 망했다고 전해라. 너목포 역사상 가장 큰 스케일을 지금 자랑하고 있고요. 자, 병신년 락스타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야. 오, 눈빛 교감. 기타 잡은 폼이 자기 기타 잡은 폼 같지 않나요? 실력자라고 느껴지신 분 계신가요? 전부 망했다고 전해라! 레이저 위스트 멋지겠다. You there, boy, I'm dying to do now. You there, boy. Yeah, yeah.
2015년을 마무리한 최고의 무대를 또 선사해 주셨는데요. 네. 자, 누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더 밴이라는 밴드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24살 최보훈입니다. 와~ 야, 24살의 나이에 이런 카리스마를 예 밴드에서 너무 멋있어요. 사실 네. 저 기타를 한 번도 안 잡아본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어떠셨어요, 기분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뭐 기분 나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미안해라. 되게 재밌었어. 재밌었어요? 앞으로의 어떤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화살처럼 이렇게 세 명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나아갈 수 있게 그렇게 음악 계속 열심히 하고 싶고 그리고 프로그램에 이제 저희가 출연을 함으로 통해서 저희 공연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나온 민님처럼 2016년 경신년에는 정말 락사로 다시 한번 좀 거듭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안타깝지만 경신년 락사는 실패했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